여자가 되게 많아. 근데 우리 대주님도 신의 줄이 되게 높으신 분. 그래서 내가 스님이 될까? 내가 어디 가서? 근데 막 이렇게 들고 뛰는 무당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내려오는 돛줄로 내려오는 스님의 줄력이 되게 강하신 분 중에 한 분. 그래서 내가 베풀고 살아야 되고, 내가 누군가한테 많이 주고, 누군가를 품고 살아야 되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살아야 되고. 성격도 내가 되게 세가지고 막 남한테 상처 주고 이런 걸 못하세요. 오히려 내가 상처를 받으면 받을까? 근데 우리 대주님 왜 이렇게 많은 여자친구들 중에 내가 왜 수박을 먹으려다가 참외를 먹은 걸로 보이지? 이게 뭐죠? 무슨 뜻이? 내가 뭔가 다른, 내가 원래 있던 그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걸 취한 걸로 보이거든요?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다고요? 이 여자친구 말고 내가 원래 만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닌가 본데? 아니야? 예, 맞아요. 그죠? 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원래 만나려고 했던 여자는 있었는데 이제 헤어졌으니까 이제 헤어지고? 예, 다시 만난 거죠. 안 헤어지고 같은데. 양다리로 보이는데. 뭔가 두 개를 지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근데 내가 뭔가 실수를 한게 보여서 여쭤보는 거고. 맞아요? 무슨 말인데? 이제 한 명을 만났는데 그뭐 이제 많이 부족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냥 또 그래 이제 헤어지려고 하니까 걔가 이제 얘기를 했죠.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겠다 그랬더니 그냥 용인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가끔씩 한 번씩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술 먹으면 실수가 많아요. 제가요? 그래서 내가 술을 먹으면 안 돼. 우리 대주님이 그리고 내가 사업에 있어서 문서에 내가 고민이 들고 갈등이 들었어. 지금 그랬어요. 그래서 왔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요즘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요. 내가 이래볼까 저래볼까 고민을 하고. 내가 뭔가 문서를 내놨는지 들어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내놨어요. 건물 내놨어요.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려서 이제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왔어요. 어떻게 해서 팔릴까? 언제쯤 팔릴까? 작년부터 이게 여기 예약이 안 돼갖고 간신히 어떻게 번호 탔어요. 아니,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뭘그 무료 점사를 보러 아니, 다니세요? 나는 무료 점사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선생님 좋은 분을 그냥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여기다 이렇게 넣어놨, 나는 오늘 돈 내는 줄 알았어요. 나는 무료하는지 몰랐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내가 고민 갈등. 그래서 문서. 그러면 내가 그게 나갈까 안 나갈까? 언제 나갈까? 집에 상문 들었어요, 혹시. 누가 오늘 돌아가신 거? 아버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1년 안 돼, 아직 안 됐어요. 그지? 예,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4월 20날, 양력으로. 예. 코로나 딱 오자마자 3일 반 만에 돌아가셨어요. 억울하고 원지고 한지고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더 막혔다 소리는 나온다. 더 힘들어졌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뭔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남 밑에서 일하고 있는 건안 보여요. 조그만 공장 해요. 근데 내가 조금 더 힘들어야 되고 조금 더 내가 이 상문을 풀어야 되고 집안에 상문이 또다시 따라들고 또다시 누군가가 우리 집안에 상문이 들어와서 누군가가 또 나가고 인원의 감축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 건물 3년 전에 공장을 이제 경기 좋을 때 졌어요. 그래서 이제 졌는데 대출을 이제 엄청 뽑아서 했죠.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내놨는데도 안 팔려요. 안 팔려요. 땅도 좀 내놓고 나눠도 안안 팔리고 팔려요. 아파트도 내놔도 안 팔리고 공장 내놔도 안 팔리고. 딴 사람 거다 나갔는데 내 거는 왜안 나가지? 내가 금액도 그렇게 비싸게 내놓은 것도 아닌데. 맞아요. 좀 깎아놨는데도 안 팔려요, 이거. 내가 뭔가 방법을 취해야 되고, 내가 뭔가 수를 써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팔리는 건물이고, 내가 지금 요거 안 해놓으면 안 팔려요.
그래서 내가 직업 금전에서도 내가 금전을 내가 못 벌었다 안 벌었다 소리는 안 나와요. 내가 그래도 내 자식들한테 내가 먹고 살 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뒷받침해 줄 정도의 능력은 갖고 있고. 예. 근데 이제 와서 내가 왜 말년에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이 있고요. 우리 아빠도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막 다니면서 이 여자 저 여자 한 여자친구가 아니라 이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주변에 여자가 되게 많아. 근데 저는 이제 그렇다고 막 만난다고 해서 밥 먹고 다니고 하는 걸 해도 내가 잠자리는 안 해요. 내가 여자친구로 지도 잠자리 상대라고는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 대준님이 고지식해요. 제가 그래서 혼자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약에, 고지식해서 네. 아 내가 뭔가를 이렇게 못해 마음대로 좀 이렇게 문란하게도 못 살고 내가 혼자지만 문란하지도 않고 내가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도 되게 신경 쓰면서 사시는 분 중에 한 분이어서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살아요. 내 자식들한테 창피하지 않을 내가 책 잡힐 짓을 절대 하지 않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예, 맞아요. 그래서 내가 여자친구가 있고 내가 벌써 살림을 합쳐도 합쳤을 텐데도 내가 내 자식들한테 누가 되고 내가 저 그나마 있는 얼마 있는 재산이라도 내 자식이 아닌 딴 사람들한테 그렇게 나눠서 쓰고 싶지가 않아서.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을 못하고 가정을 못 이루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혼자 되게 편해요. 이제 너무 좋아요. 화려한 싱글이야. 그러다 보니 내 건물은 내가 집안에 딱 집안에 또 누가 또 아픈 것 같은데 누구 아픈 사람 없어요? 우리 형제들 전체 집안에서요. 우리 막내 동생이 많이 아파요. 그치? 여동생. 가는 건데 그게 밥도 못 먹고 이렇게 병도 없대요. 병원 가면 정신적으로 이렇게 혼자 그냥 맨날 애 타고 이렇게 살더라고요. 집안에 따라드는 신줄에서 따라드는 신병. 무병. 신병이에요? 그런다고 그분이 지금 신을 받고 뭘 할 건 아닌데 내가 그 사람도 약간 정신줄이 살짝 나갔다가 살짝 들어왔다가 몸이 많이 아프다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상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가 보여요. 그게 신병이에요? 신병으로 조금, 왔던 거야. 좀 비슷비슷해요. 말씀하시는 게 약간 또라이라고 하기에도 미친 것 같진 않고 맞아요. 보면 어떤 때 보면 제가 미친 것 같고 어떤 때 보면 아닌 것 같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가 되게 심해요. 우울증 아닌 우울증이고 내가 그분이 잘못하면 이 상문을 타면서 그분이 잘못하면 자살기로 내가 너무 깊게 파고들다 보면 그렇게 할 것 실수할 것으로 또 보입니다. 그러니 요 건물은 아빠 그래도 올해 내년 2023년 하반기 중 여름 지나고 여름 지나야 건물이 나가겠어요. 그러니 내가 너무 이것 때문에 신경 쓰지도 마시고 근데 어차피 내가 금리가 높다 어쩐다 하지만 못 먹고 살지 않고 내가 그거 못 낼 형편은 아니니 이거 빨리 나가야 되는데 빨리 나 너무 애탈지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편하네 갑자기. 다행입니다. 여기가 편해요.